바로 오늘 드디어 공개된 2023년 최고의 기대작 더 마블스! 더 마블스는 정말 여러모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정말 많은 기대와 정말 많은 걱정을 받았던 작품인데 드디어 오늘 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 대한 평가는 정말 제각각이었는데 예상보다 재밌었다, 역시나 별로였다, 볼만했다 등등 지금까지 마블의 그 어느 영화보다도 평가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솔직히 이전까지의 마블 영화들은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대부분 좋아하고 천만 관객까지 바라봤던 흥행보장 작품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까지 온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물론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탓인지 며칠 전 아주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블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개국 공신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복귀를 선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거기다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 역시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며 현재 마블 팬들은 굉장히 오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돌아오는 것인지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무비 트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꽤나 공신력 있는 마블발 트위터 유저 Can We Get Some Toast는 현재 마블이 소프트 리부트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소프트 리부트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연기해온 이야기 자체를 아예 리셋시켜버린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죽어있던 아이언맨이 살아오고 은퇴한 캡틴 아메리카가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 당시에는 마블이 워낙 암흑기를 걷고 있던 때이기도 했고 팬들 역시 이럴 거면 아이언맨 데려와! 하는 여론이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마블 팬 하나가 찌라시를 퍼뜨린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10월 10일 마블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가 현재 마블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책을 하나 출판하며 소프트 리부트가 마냥 루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책의 저자 조안나는 마블이 현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전과는 다른 선택을 했었고 그에 따른 여파가 지금 마블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선택이 몰아온 후폭풍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고 지금이라도 그를 되돌리기 위해서 소프트 리부트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이는 단순한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 역시 언급했던 내용으로 그 역시 마블의 과거의 영광을 찾아오기 위해 소프트 리부트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그에 대한 첫 번째 마블의 행보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할리우드의 외신 버라이어트를 통해 마블 내부에서 MCU 어벤져스의 오리지널 멤버들의 부활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계속해서 로다주가 아이언맨 복귀에 동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이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언맨과 함께 MCU를 떠났던 캡틴 아메리카가 MCU 복귀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과거의 인터뷰가 재조명되며 현재 이들의 복귀설은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현재 마블은 머지않아 2026년 MCU 최고의 이벤트인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그 인기를 끌어가야 하는데 엔드게임 이후 공개된 작품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인기가 점점 많아져야 할 상황에서 점점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 할리우드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이 소식을 아주 대서특필하며 결국 아이언맨이 돌아오는구나! 우리 케바도 돌아오는구나! 하며 활활 타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전면 부인되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미국의 언론 더 디렉트는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에게 최근 사망하거나 은퇴한 어벤져스 중 일부가 복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케빈 파이기는 이미 퇴장한 어벤져스가 돌아온다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새로운 소문인가요? 라면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마블 복귀설 루머를 일축해버렸죠. 그러자 기자는 다시 한번 이번에 열린 마블 워크숍에서 로다주와 스칼렛 요한슨이 언젠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는데 케빈 파이기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스칼렛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왔고 로다주를 사랑하며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하지만 복귀는 두고 봐야 안다며 그들의 복귀설에 대해서는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사실 과거 로다주와 크리스 에반스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 출연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도 돌았던 만큼 이는 케빈 파이기의 보안 엄수를 위한 거짓말이다, 아니다, 진짜 안 돌아온다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마블 팬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요. 이들은 이미 아이언맨 1부터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정말 역사상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완벽한 히어로 서사를 보여주며 전 세계 팬들을 감동시켰고 그 퇴장 역시 군더더기 없이 마무리하며 정말 히어로 영화의 교과서로 남게 된 인물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온다는 건 이들의 완벽한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들이 과거와 같은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죠. 사실 마블의 원작 코믹스에서는 죽었던 히어로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죽기도 하는 행위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원작 코믹스야 정말 많은 버전이 존재하고 정말 빠르게 이야기가 나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영화의 경우 많아야 1년에 두세 개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확 바꾸게 되면 기존의 마블 팬들 역시 등을 돌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마블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정말 MCU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만약 돌아온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요? 지난 2008년 아이언맨 1과 함께 시작된 MCU의 영광. 정말 아이언맨 1은 지금 봐도 영화 이곳저곳에 다음 히어로에 대한 떡밥을 뿌려놓고 있고 그 떡밥을 소름 돋을 정도로 잘 회수하는 모습에 정말 영화 보는 재미가 났던 작품들이었는데요. 의미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들도 몇 년이 지난 영화에서 회수하면서 영화 장면 하나하나 예고편 하나하나 뜯어봤던 추억이 있던 MCU였죠. 하지만 큰 성공 이후 마블 내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 여기서 다행인 점은 그들 역시 현재 마블의 상황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미 성공해본 적이 있던 이들이기에 다시 이 영광을 가져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언론들이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그 난이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서 하루빨리 마블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와 정말 예고편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 트리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